Times. 네, 오랜만에 디안젤리코입니다. 네,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죠. 그 날씨와 잘 어울리는 기타입니다. 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디안젤리코의 예쁜 기타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디안젤리코 모델 중에 오늘이 최고가입니다. 네. 최고가예요, 얘가. 이거? 제일 네. 비싸요. 저희가 지금 디안젤리코를 작년 이제 8월부터 해서 꽤 많이 했거든요. 네. 꽤 많이 했는데 지금 보면은 최저가 115만 원부터 있었고요. 네네네. 그리고 최고가가 지금 현재까지는 230짜리가 제일 비싼 거인데 오늘 250으로 바로 경신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리미어 아틀랜틱이라고 하면은 왠지 얘가 더 좋아 보이잖아요. 예. 근데 프리미어가 오히려 저렴한 거에 붙는 거고요. 프리미어가 빠지고 이제 뭐 그냥 디럭스가 붙는다거나 이렇게 되면서 이제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한번 볼게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는 저거를 아직은 스쿼드로 디안젤리콘 한 번도 안 해본 우리 첫 재물입니다. 재물. 네. 가격 순서대로 말씀드리면은 디안젤리코 프리미어 아틀란틱이 115만 원이었고 선생님은 일렉은 역시 솔리드. 그리고 은총 씨는 네 대 중 가장 상남자. 저는 돌아오고 싶은 싱글 코일을 해서 돌싱. 네. 9.5 이렇게 이거 많이 받았네요. 네. 그리고 프리미어 DC가 8.5 9.5 9.0 뭐 이렇게 드렸네요. 보급형 폴 잭슨 주니어 막 이런 얘기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프리미어 미니 DC 모델 요게 125만원. 네. 선생님은 뉴욕으로 간 파퀴어. 은총씨는 성깔 있다. 저는 말많은 복고에서 말복 뭐 9.0. 이거 다 인도네시아 제품이죠. 네, 9.5 8.5. 그 다음에 프리미어 EXL1 XL. 네. 선생님은 토마토 소스 스파게티 맛집. 연주감은 다 좋다 은총씨. 저는 초복고에서 초복 해서 8.0, 8.5, 8.0 이러다가 중복 말복 같은 것 같은데. 네, 다 나왔었죠. 일단 여기까지 다 계속 인도네시아 제품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프리미어 브라이튼 889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메이드 인 코리아로 바뀝니다. 네네. 디럭스 아틀랜틱 리미티드 에디션 모델. 선생님이 디안젤리코 RG. 은총씨는 이게 그거다. 저는 무난하지만 확실하다 해서 999가 나왔습니다. 이 전세계 50대 한정판이었고요. 그 다음에 220만원 디럭스 애틀란틱 수원표시 모델. 선생님은 마샬 친구 디안젤리코. 은총씨는 요즘 힙하다는 친구들이 쓸만한 기타. 저는 솔리드 너무 솔리드한 느낌이 나서 쏠쏠한 기타 8.599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지금까지는 최고가 230만원 디안젤리코 XL EXL 1 모델이었는데 이것도 역시 메이드 인 코리아였고요. 선생님은 멋쟁이는 극도로 심플하다. 은총이는 가을 기타 추기. 저는 야마 친구 하자 이래서 88.5. 보면 이제 밑에 이 뭐 프리미어 아틀랜틱 이런 애들이 가성비 때문에 점수가 좋게 나왔었죠. 네. 네. 근데 지금까지는 스쿼드 시스템에서의 그게 적용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점수가 오늘부터 완전히 노선이 그죠. 확 달라질 수도 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적나라하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제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디안젤리코 XL 미니 DC 250만원. 다음 시간에는 XL SS 270만원. 그래서 아이고. 경신입니다. 오늘 최고가 모델들 두 번 연속으로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270. 자,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네. 250만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메이드 인 코리아. 전장 101cm, 무게 3.07kg, 두께는 41mm가 옆면이고요. 그리고 네. 조감으로 보면은 약 50mm까지 보입니다. 배가 좀 많이 나왔네요. 12프레트 뚫린 74mm고요. 바디는 라미네이티드 메이플. 탑측 백 모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미알로 센터 블록이 들어가 있고요. 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게 지금 바디 피니쉬가 얘가 빈티지 내추럴인데요. 이거 네. 말고도 비올라, 블랙독, 트랜스체리, 블랙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넥은 3피스 메이플 월넛. 네. 가운데 월넛이 한 줄로 쭉 가 있어요. 있습니다. 아주 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C쉐입 글로스 피니쉬고요. 헤드머신은 그로버 슈퍼 로토매틱. 그리고 너트는 앞으로 돌아와서 본넛의 43mm 너트넛이 가지고 있습니다. 본넛이군요. 지판 에보니의 지퍼공률 반지름 16인치 406mm 반지름이고요. 스케일 길이는 629mm. 프렛은 22 프렛까지 있습니다. 픽업은 USA 세이머 덩컨에 5구 픽업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컨트롤 2볼륨 2톤 푸시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3웨이 픽업 셀렉터 그리고 골드 튜너매틱 스타파 테일피스 장착된 모델입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골드네요. 골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팬더고요. 네. 뭐 덩컨 소리 되게
해줬죠. 네. 크크크 크크크 해줬어. 이 험하면 이 소리가 중요하죠. 이 단이. 예, 예. 결은 보드라운데 조금 개성 있는 사운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일반적인 사운드 같아요. 네. 예. 요거 둘 다 뽑았습니다. 예, 예, 둘 다. 쌍쌍탭. 쌍탭. 좋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앞탭, 뒷탭. 이거 뒷탭. 탭인지 네. 코일 탭인지 코일, 탭인지 스플릿인지. 스플릿이에요, 스플릿. 네. 아, 스플릿인가요? 네. 네. 스플릿, 그러니까 어? 디스. 디스. 네. 디스. 미치겠네. 어, 디스 좋네요. 네. 압스루? 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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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그냥 요거보다 이 뭐 디스든 압스든 요게 좀 더 좋게 들리는 느낌이네요. 개인적으로는. 네. 네, 앞입니다. 앞이란다. 프론트 픽업이요. 몽글몽글하죠. 네. 앞 압스. 네. 마샬로 복습해 보겠습니다. 마샬 복습. 디스. 이건 마, 너무 많이 마샬로 가니까 이게 좀 티가 많네요. 확실히. 오, 거의 뿌리까지 뽑았는데. 그, 그, 여러분 얘는 마샬이랑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확 뽑혀요. 오, 네. 얘는 좀 앰프 좀 많이 타네요. 네. 쌍스? 아, 네, 쌍스. 네. 어우, 헷갈려. 쌍스? 네. 얘 앰프 네. 많이 탄다. 이게 미니라서 그런가? 뭔가 이렇게 네, 좀 확 먹는 느낌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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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지컬이 그 작아서 그런가 봐요. 네. 네. 그 압스. 압스 압스. 아, 디스 디스 아, 디스. 아, 디스. 아, 헷갈리. 헷갈려. 계속 헷갈려. 디스입니다. 네. 다음에 압스. 압스. 이게 마샤랑 붙었을 때 약간 좀 손해 보는 듯한 네, 느낌이 약간 많이 들어요. 예, 조금 압습니다. 이게 그래도 공연장 가면 마샬 앰프가 되게 많은데 네. 이 마샬에서 붙었을 때 좀 손해가 좀 많이 일었다는 듯한 어, 뭐랄까 어, 되게 그 코일 탭을 이제 스플릿을 할 때 약간 좀 많이 빠진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톤메이킹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펙트를 할 때 좀 부스터도 좀 이렇게 주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종 씨가 지금 할 때 이제 좀 한번 만져가면서 한번 그럼 마샬로 해볼까요? 마샬로 좀 예. 아예 그냥 확 가게 예, 마샬로 좀 얘를 좀 살려볼게요. 예. 프리즘도 좀 줬고요. 네. 괜찮은데 네. 빼 뽑으면 빼버리면 여기서 이제 쌍스인데 어우 여러분 프리즘 부스터로 좀 보강을 해주니까 아까부터 삽니다. 네. 프리즘이 들어갔는데도 이 정도면 진짜 잘한 게 아닌 거야. 거기 얼마나 억센데? 왜냐하면은 그 다른 브랜드 좀 힘 좋은 애들 이거 붙이면 사실 부스팅 돼가지고 개인 네. 먹어요. 바로 이렇게 예쁘게 난다고 프리즘 소리가?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친구는 확실히 좀 많이 좀 예. 이 빼버리네요. 예. 팝스러운 거 할 때는 확실하게 해라 이런 예. 아, 어, 네. 제자의 노무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마샬 쓰시려면 이렇게 보강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네. 오, 그죠? 이거 프리즘을
들어봤는데 이 정도밖에 안 나. 이거 지금 껐거든요. 이야. 이거에 그냥 스프릿을 안 해도 별로 안 커요. 그죠. 근데 프리즘 있으면 여러분 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네. 마샬이랑. 자, 그럼 여기서 그냥 다시 펜더로 가볼게요. 확실히 얘는 펜더가 조금 낫네요. 네. 이 앰프 게인을 들어봐야 얘가 어떤 앤지 아닐까. 이게 좀 그거 있죠? 던컨 특유의 그 입자가 네, 붉은 꺼끌꺼끌한 게 네. 살아있어요. 뒤에 그 빠스라지는 네. 그런 사운드 아주 납니다. 저걱정 한번 자갈 밟는 것 같은 그런 사운드. 네, 그 소리. 네, 이것도 그러면 은총 씨의 멋진 네. 시연 듣고 와서 네.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갈 밟는 소리 되게 좋아하시네요. 빠스라지니까. 아, 빠스라지는 소리. 이게 원래 덩컨이랑 마샬 이 개인 조합이 되게 소리가 시원하고 시원해야 되는데. 네. 그 뭔가 억척스럽죠 개인. 네. 네. 어 XL 미니 DC 이렇게 오늘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뭐 이 코일 스플릿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활용도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럼 바로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앰프를 좀 많이 따라가니까 앰프를 좀 조심해서 쓰시면 좋겠고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부스터 필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저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펜더랑 친하게 지내라. 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펜더랑 친하게 지내라. 네. 아, 이렇게 네, 조합이 좋기 앰프.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극단적인 선택지 늘어나는 활용도 이렇게 드릴게요. 네. 이게 뭔가 좀 완전히 두 개가 이제 스플릿이 네. 완전 다르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쓰지? 근데 생각을 해보면 조금만 뭐 정리 정돈을 해준다면 오히려 더 넓게 활용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부분도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시느냐에 따라서 네. 다양한 결과를 보여줄 것 같은 기타 스쿼드 돌려보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4,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 69점 주셨고요. 네. 아쉽게 70이 안 됐네요. 은총 씨는 사운드 25,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이 무려 18 해서 총 아, 73점 주셨습니다. 디자인 예뻐요. 색도 네. 좋고요. 저는 사운드 25, 은총 씨와 같게 나왔습니다. 가성비 14,
14, 편의성 15, 디자인 17. 그래서 디자인은 네, 예뻐요. 저 색상이 예뻐요. 총점 71. 자, 평균 점수는 71점 나왔습니다. 네. 자, 요렇게 70점으로 어쨌든 넘겼네요. 다행히 250이라는 가격에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디안젤리코가 그래도 괜찮은 기타 브랜드로서 잘 자리를 잡고 있었음을 지금 보여주는 네네. 포인트였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270짜리는 어떤 점수가 나올지 이게 네. 또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XL 미니 DC 250만원에 굉장히 뭐랄까 레인지가 넓은 그리고 확 가는 싱글 코일 네. 레인지가 싱글은 좀 가리는 네, 지금 좀 가리는 네, 좀 레인지가 넓다 극단적인 레인지 극단적이죠 레인지. 어. 낯을 많이 가려요 성격이 조금 모난 데가 네, 있어요 얘가 네, 하지만 네. 또 매력이 쩔 때는 쩔어주는 네. 친구 네, XL 미니 DC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270만원짜리 XL SS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해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